여기도 페레일라 상해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투자가 덜 됐죠? 오케이. 자, 싸움 붙었죠 이제. 일단 좀 많이 투자해주고요. 아니 오늘도 존잘이시네요. 근데 지금 여기 완전히 지금 근데 땀 때문에 지금 머리카락 이렇게 됐어. 가발 썼다가 네 지금 풀었는데 땀투성이가 됐어요. 아니 오늘 늦게까지 하시네요. 원래 이 시간까지 원래 하는데 원래 이 시간까지 해요. 하루르님, 네, 저 원래 이 시간까지 하는 거 알고 계시면서. 아, 참. 네, 어제가 빨리 끝냈죠, 어제가. 원래 항상 이 시간까지 하잖아요. 슈랑? 아, 쉣. 어디가 있나 본데. 남동쪽? 쏴! 죽여버려! 오케이! 좋아! 박살 냈고요. 뭐야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요? 조선에게 배한청에게 터지던 화무가 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네 박살 내러 가겠습니다 이제. 팔렘방 여기에 먹어주고요. 자 여기는 군상해가 다 먹었고 저 기아딘만 먹으면 되겠네요. 기아딘 먹어. 빵빵 싸! 그래 죽여버려. 위로 올라가자. 예 먹어주고요. 먹어주면 되죠? 오케이. 일단 먹고 말라카로 일단 돌아가 줍시다. 말라카로 돌아갈게요. 맞아요. 소금맛 솜사탕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퍼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말라카부터 먹어야 돼요. 왜냐 말라카는 쿤상의 네, 상권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쟤네가 먼저 먹어버리면은 귀찮아지거든요. 말라카를 100%까지 일단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 말라카 뭐야 사라졌는데.
자, 그럼 일단 브루네이에서 브루네리에 브루네이에다가 일단 정착을 하자. 정착하고 자동 이동으로 저희 마카오. 어 뭐야, 마카오 사라졌네? 말라카로 이동. 오퍼 있던 거 사라졌네요. 동아시아 쪽은 쿤상의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배수리 한번 해주고요. 루시아랑 네, 한 잔 더 마셔주고. 루시아 금화 20님이 나왔네. 페렐라 상에는 기아딘으로 가고 있다. 죽여버리러 갑시다. 확실히 동아시아가 어려웠었고. 동아시아 잡고 나니까 네 여기 쉽네. 쿤이 좀 어려울려나? 일단 페레일라는 되게 쉽네요. 페렐라 상의 해산 아유타야를 발견했습니다. 저장하고 동아시아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조선의 배한척이 어려웠던 것이다. 마모야 인정하냐?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네. 조선이 네 비록 네 와타나베 무사시한테 깨져가지고 해적이 되긴 했지만 엄청난 반격에 네, 저도 정신을 살짝 못 차렸거든요. 인정합니다. 무장 4천, 800, 4천, 2천, 3천, 8천, 7천. 일단 동아시아 쪽에 여기 2% 부족한 거 넣어주고요. 사실상 끝이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물기가 많지? 내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나? 뭐지? 땀인가? 여기 브루네이 제가 볼 때 함락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뭐냐 살짝 올려주고요. 살짝 무장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냐 여기 무장도 올리고요. 팔렘방도 무장도 살짝 올려야 되고요. 여기 반자르 마신 여기도 무장도 살짝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깨지겠죠?
와무 파오라 겨울에도 땀 흘리네. 그건 아니고요. 네, 가발 써서. 아 근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아 왜 이러지? 청양나무 열매가 있으면 청양이 이 도시의 특산품이 될 것 같은데 싫은데? 안 줄 거야 이 자식아. 두 번 정도만, 아 한 요 정도만 투자해주자. 말라카 가서 선전 보고. 2시가 넘었으니 그렇다고요? 2시가 넘어가죠 그런 거라고요? 아닌데. 오 고대 사원의 지도. 그냥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산품을. 이제 군상회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 먼저 먹어주는 게 좋을까? 일단 위쪽부터 싹 점령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요 위에 여기 원전 원폭 이쪽 군상회 여기 여기부터 먹어주자. 기아딘 기아딘 아니다 기아딘보다 여기 여기 옆에부터 여기부터 얻을까요? 팔렘방 어, 3일 오케이. 순서 배달 됐고 죽여버리러 갑시다. 기아딘 먹으러 갈게요. 이 정도 먹어주면 될 것 같고. 자동 이동. 테르나테 여기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먹어주도록 합시다. 와 테르나테가 항복했다고? 이런 멍청한 녀석들 뭐하는 짓이야? 오케이 잡았어. 죽여버렸고 군상의 제1함대가 저기를 쳐가지고 부셔버렸네요. 일단 말라카 갔다가 여기는 좀 귀찮은게 배를 수리할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엔딩 보려면 멀지 않았나요? 엔딩 보는 거, 네, 좀 멀었죠, 아직. 아직 멀긴 했어요. 자금력이 이게 대략 이 게임 엔딩 보려면은 한 5천만원? 5천만원, 3천에서 5천만원은 모아야지 엔딩 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부셔버리고 엔딩 보는 거. 3천에서 5천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타로 백병전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이템이 없어요, 지금. 아이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괜히 싸웠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발려요. 아까 전에, 네, 처음에 일기톡 걸라고 막 그래가지고 일기톡 걸었다가, 네, 구루시마 애한테 그냥 박살나버렸어요. 한 큐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템없으면 절대 백병전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느낀 건데, 진짜 템 없으면 백병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템이 없으니까 백병전 하면 무조건 지더라고요. 일기토 하면 무조건 져요.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저도 이기고 싶었는데. 5,900 찍었죠? 이제 못 때릴 거예요. 우사시 해적이다! 끼끼끼끼끼끼 걔네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쪽 저쪽 다니며 장사를 해보겠단 말이냐. 내 너희들의 놈들을 내 너희 놈들 이 바다의 밑에 묻어주마. 전원 전투 준비. 어 잠깐만. 야 미쳤냐? 어이씨 해적 주제 감히 갑자기 해적이 싸우네. 해적이랑 싸우네. 어, 이겼죠? 뭐야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그래요? 야 1대에 붙어볼래? 한번? 너네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얘네들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백병전 이길 것 같은데? 오 퍼펙트. 근데 일기토가 안 되지? 오케이 됐다. 거의 피오라 대 야스온데? 오. 죽여버렸다. 오, 뭐야. 죽여, 죽여, 죽여. 야, 그거 못 죽이냐? 죽여, 죽여. 악마의 헤메드 안 챙겨먹고 왔다고요? 와 나팜 배에 있는 아이템도 이거 하나도 못 얻네.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도전에 오는 것을 보면 이제 유키사보다와 다나베 와무우가 더 강한 모양이군. 시네레. 네 맞아요. 와타나베 와무우가 더 강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야 근데 애들 많이 죽었는데. 자 스톱은 대접하고. 싹 다 채워주고요. 성인방송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나포한배는 어디 있어요? 도크에 있나? 어 나포한배가 없는데? 어떻게 나포를 했다는 거야? 배 나포한 거 어디 갔어요? 나포한 거 아니야?
상고가 이런 말 했었다고 뭐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거 뭐 딱히 누구 저격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별로 했을 것 같진 않지만 했다고 해도 누구 저격해서 한 말은 EBS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마신 뿅 유타로는 전투급에 나포라니까 배만 팔아도 먹고 산다 시인해. 근데 배가 없잖아요. 나포 한 배 보려고 했는데 없는데? 학구인 건 맞죠? 100다리밖에 안 되는데. 어, 이거 죽은 거 아니지? 죽은 거 아니지?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왕우가 영원한 루키피디아 꼬마서 피디다 하고 들은 왕우한테 경례함. 저보다 루키 먼저 단 사람 많은데? 왜 제가 왜 루키 하석이죠? 저보다 루키 먼저 단 사람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왜 내가 루키 하석이야? 이해할 수 없다. 뭔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인정 못하겠습니다. 자, 메가. 아, 여기 이렇게 나포를 하는구나. 아, 요 안에 들어있는 거야?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이사마 먼저 루키단 애들은 이미 프로로 등급됐다. 그러니까 루키 화석이지. 그거 아닙니다. EBS 성인 방송님. 아직도 루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쉽구만. 자, 일단은 평균화 시켜주고 자동이동. 자동이동 안되죠? 바다 위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군상에 있는 거 하나 또 먹어줄게요. 저거 뭐야, 또 항복했다고? 아, 어디가 또 항복한 거야? 아, 이래가지고 진짜 짜증나요. 여기 네, 전투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 게 돈을 진짜 많이 써야 돼. 이게 그 뭐냐, 그 퍼센트 점유율만 독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장도를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돈이 엄청 많이 깨져요. 돈이 한 번 전투하는데 한 3-400만씩은 깨진다니까 거의. 안 그러면 계속 항복당해가지고 정말 귀찮아지죠. 어디가 항복당한 거야? 1600인데 항복당했다고?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와, 무르키 전달했을 때 목도리하고 댕기면서 앨리스 누나 사랑한다 했음. 그거 아닌데요? 목...
목걸이 내 루키 달고 난 다음에 얻은 건데. 아니 도대체 이분들 날조아 내 어? 날조가 일상화됐어. 그 목걸이는 네 루키 달고 나서 한참 뒤에 얻은 거예요. 가가지고 얻은 거예요. 루키 달아야지만 갈 수 있는 데 네, 가서 얻은 거잖아요. 젊은 사랑이었다고? 바타비아 가면 되죠? 바타비아 가기 전에 여기 다시 가자.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훨씬 빠른데? 아 뭐야 진짜 운전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거네. 살짝 위험했네. 네, 계약 한번 해주고요. 와 살짝 위험했다. 와 부서지는 줄 알았네. 배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와. 네, 장난 아니죠? 잘하지 않나요 이제? 이제 잘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네. 예전부터 잘했는데 더 잘해진 거죠. 일단 이 방. 여관에서 한 3일 숙박해주고요. 사이로 나오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아하! 망해버리기.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역시 루키녀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어 플레이에서 루키짜 준 힘이 보임.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루키 빨리 내 네, 프로에 달던지 해야지. 또 싸우자. 좋아! 군상의 해산. 유액이든 항아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좋았어. 일단 여기도 정보 완료. 근데 뭐 동료가 없네. 있었는데 내가 안 넣어놨나? 아, 그래. 풀리오를 내가 안 넣어놨구나.
노래가 와타나베 무사시다. 내가 회계실에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아 진짜요? 쿤사의 배 나포에 보면 무슨 핀레스의 캐논포 108문 이런식임 미친 배들이에요? 그래요? EBS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마신띠용이 오늘인 도까지 점령하고 방종하자. 주말 생일 파티한다고 신게. 네? 생일 파티한다고 신다고요? 뭐 무슨 소리죠? 주말에 생일 파티한다고 신다고? 그니까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거 엔딩 보고 오늘 내일 해서 엔딩 보고 그리고 토요일날 네, 티라우스님 오면은 내 네, 먹방하는 거 잠깐 내 네, 방송하고 그리고 먹방하는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타이니툰이랑 마리오 3 다시 도전하고 그런 다음에 화요일날 풍은 2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정신 나간대요. 일단은 다시 개조. 아직도 그게 안 돼? 아니 지방하면 돼. 빨리 만들고 싶거든요. 유럽 먼저 가가지고 일단 애들부터 다 얻어버릴까? 그러면은 풍운2요 풍운2 이거 일단 유럽까지 가가지고 빨리 내 애들부터 다 얻어놔야겠다. 애들부터 다 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동료가 너무 없으니까 지방함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레벨이 애들이 여기에서 나온 애들은 다 꾸리꾸리꾸리하고 통솔력이 낮아가지고 지금 안 되거든요. 뭐 되질 않거든요. 아무것도 개조해서 무장포대 하나만 남겨. 집에 납포해가지고 아 그렇게 싸워야 돼요? 교역이 돈 더 잘 벌지 않나요? 근데 납포하는 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가가지고 기본 자금 좀만 얻어놓읍시다. 기본 자금 좀만 얻어. 조금 교역하다가 정크로 납포하고 20만원밖에 못 벌어요? 지금 전투 한번 하는데 얼마 썼죠? 지금 전투 한번 하는데 거의 200만 썼어요. 200만 지금 동아시아 멸망시키는데 거의 한 400만 썼거든요? 동아시아 멸망시키는데 거의 한 400만 썼어요. 300에서 400은 썼습니다. 그 뭐 개조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선원 배치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3,400은 썼거든요. 한 지역 멸망을 시키는데 여기 한데 되게 쉬운 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추나무 이렇게 줄게. 후추나무 줄게. 정약나무 줄게. 말고 정향이랑 이런 거 줄까? 후추하고 이런 거 팔아볼까?
EBS 성인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키사마역인 그지 동네 라벨가 싼 거지 비싼 동네가 갤리온만 팔아도 돈 돼. 아 그래요? 갤리온만 팔아도 돈 된다고요? 여기 그지 동네여서 그런 거였구나. 아, 뭐야 이거 후추하고 정향 이거 쓰레기인데? 찾아가지고 무기 도배해가지고 때려부수면 돼요? 후추 정향은 지중해 가서 팔아야지 개이득이에요? 그 누구보다 인싸면서 내 파스인 척하는 내 카카오 주민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 시간 되는데 잔다는 얘기는 다들 인싸라는 얘기 아니야. 네 다들 직장 있고 네, 지금 막 뭐 아내하고 딸과 아들들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이러면 누구보다 인싸 어? 인싸면서 이렇게 네 일단 파스인데 그러고 있고 카카오의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네, 저는 무조건 포격점이죠. 일단은 네, 아이템이 없으면은 백병전이 아예 상대가 안 돼요. 백병전 일기토로 터뜨렸다. 어떻게 아이템을 얻어? 아이템 위치도 모르는데? 애들한테 선물 주기 전까지는 아이템 위치 모르는데 여기 선물 줘야 되는 애들이 막 부캐 막 이런 데 있지 않나? 그 아이템들이? 사줘야 되는 아이템들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얻을 수가 없는데? 주점 아가씨 사겨도 그 뭐냐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줘요. 보물 걔네들이 좋아하는 동경하는 물건 이런 거 안 주면은 못 얻는데 한국이나 아니면은 중국, 일본,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갔다가 유럽 애들이나 북해 애들 갔다가 지중해 애들, 네, 저기 북해 애들 그런 애들 다 해주고 하는 건데 언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애들 레벨업 다 하겠다. 적들 레벨업 다 해가지고 네 돈도 없는데 그냥 내 템만 주스로 왔다 갔다 하고 네 올해 초에도 했었어요. 올해 초 이후부터 안 했어요. 분기별로 하나씩 하겠다고 했는데 네 분기별로 하나씩 하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안 했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했어요. 아 자동이동 해가지고 원래 분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카카오가 삐졌나봐요. 네 카카오가 삐져가지고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밥이나 먹고 오려고 그래. 여기다 두면은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이렇게 못 세워나? 좀 세워놓고 싶은데
일단 이 짓은 여러분들 이 짓은 좀 이따가 일단은 그거부터 하고. EBS 성인 방송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금사가 녹아다 해도 적들도 똑같이 랩업돼서 녹아다 의미가 없다시네. 맞아요, 적들도 랩으로 똑같이 돼요. 근데 진짜 녹아다 의미가 없어. 아니야, 의미 있어요. 내 통솔력 때문에 녹아다 의미 있어. 통솔력이 올라가야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안에 돌격대장 해보자고요? 측량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애들부터 일단 좀 얻읍시다. 동료들부터 일단 좀 얻을게요. 지원자 200레버 패가지고 애들 뚝갑해요. 제목실에다 배치해야지 레버로 간다고요. 아직은 지금은 뭐 싸울 거 아니니까. 지금 싸울 거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왔으면은 하나씩 가. 최독이군요. 검을 가진 상들에 대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검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크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칼날이 부러져 버린다는 도복이 있다고? 그런 걸 찾아야 되죠. 오호, 아직은 좀 어리지만 금방 좋은 여자로 성장하겠구만. 기대해볼만 하겠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미하일이 아닌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에에에 훌리오 짱! 자네야말로 여기 웬일인가? 지금 제독의 배를 타고 있지. 또 이상한 소리 해서 제독들한테 혼나지 말고 입 조심하라고. 다르데스카 바누이토. 대항시대 3가 좋다고 그러는데 대항시대 제가 볼 때 제일 똥겜 같거든요. 대항시대 3 했다가 진짜 네, 와 뭐 어떻게 이렇게 똥게임이 있지? 그러면서 네. 아니 2하고 4하고 너무 달라 그냥 게임이 약간 네 루나틱돈 전설의 향의 그거 네 바다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대항시대 3 했다가 네, 두 번인가 네 빤스로 나고 은퇴해가지고 엔딩 봤죠? 은퇴해가지고 엔딩 봤어요. 은퇴해가지고 자 일단 얘도 동료 되죠 이제. 오늘 인도를 점령하기 좀 힘들겠군요. 캘커타 오 캘커타도 아무도 안 먹었는데? 뭐지? 여기 나갈 풀 없나? 나갈 풀 없어요? 왜 안 나오지? 여기 나갈풀을 1% 남겨놨네. 와 이 친구 착한 친구네. 좀 나중에 죽여야겠다.
뭐야?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차로군. 차이피 검은 데는 놀랐지만 마시는 방법도 천차만별이군. 오렌지나 레몬을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잼을 넣어서 차를 마신다고? 그렇게. 호와! 걷기 괜찮은 개짐인데 이거 데려다 신녀로 쓰고 싶어지는데 어쩌지? 나가 회님. 다르다. 아나오토고.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을 주름잡고 있는 나갈표 상의 총독 나갈표님이라고. 에! 거기 있는 두 사람! 그 개집 아이를 좀 데리고 오시지! 그 아이를 내 신녀로 써줄 테니까! 뭐 써주겠다고? 뭐하는 놈이야? 저 이자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오. 우리들과 함께 할 일이 있어 여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에! 얼마면 되는데! 몇 번을 말해야 알겠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녀는 신녀가 될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나? 에, 방에 가져와 놓으면 언젠가는 포기한다고. 내가 열심히 가르쳐줄게. 그에 데리고 오면 그만 만입을 주지. 어서 데려와. 뭐 듣자 하니까 거절하겠다. 에, 이만입. 그래 이만입 준다니까. 근데 이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손에 넣을 수 있으리란 믿는 모양이지. 에, 그럼 아니란 말이야?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 아니야? 간혹 가다가 말도 안 되는 멍청이가 있긴 하지만 나는 내 돈 앞에선 쩔쩔매지. 언제 그랬냐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확 돌아선다니까. 당신들도 장사 계속하고 싶다면 내 말 듣는 것이 신상에 좋을 텐데. 나갈 프리라 했던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될 줄 아는 모양인데 큰 오산이야. 알겠나? 더 이상 세실리아를 운운하면 이 원전 원폭 일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 이 와타나베 무사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에? 어, 이거 무서워라! 세실리아로 하는, 어, 세실리아라고 하는 모양이지? 에, 이름도 예쁘네. 이거 점점 더 마음에 드는데? 참, 원전 원폭 일족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던가? 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됐지, 아마? 원전 원폭 이쪽에 교역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내가 손을 써주지. 내 사나에 넣어주겠다는 말이다. 그러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실리아도 내 시녀가 될 테고 당신 애들 두 사람들도 내 밑에서 시중이나 들게 되겠지. 뭐라고? 그래 볼 테면 해봐라. 형편없는 놈이군. 린 가자. 나가 옆에 상해를 그냥 두지 않겠다. 뭐야 나가 옆이랑 붙는 거야 바로? 야 잠깐만, 나 포 하나밖에 없어! 저기요? 나갈 필요랑 바로 붙네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혼내줘야겠네? 병전으로 해도 나가이프는 그냥 이긴다고요? 잡아줍시다.
여자가 셋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일기통이 잘했을 것 같아. 지금 대쪽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다. 자, 수리가 수리 다 해주고 호가 두 대는 있어야지, 그죠? 어쩌다 보니까 나가이프리랑 싸우게 됐는데 지금 나가이프라고는 붙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네 마을하고만 붙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먹고 있죠. 솔직히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이렇게 해놓고 나가이프리만 이제 죽으면 끝나죠. 이 상황이 제일 좋긴 합니다. 해야지. 베나즈 손님이다. 네. 자, 한 잔 더 먹어줍시다. 금고양이, 계피나무, 도자기. 우띠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지 않나요? 솔직히 지중해 말고는 어려운 애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중해 있는 애들이 조금 귀찮긴 한데 그 걔네들 빼고는 아이고 내가 지는데? 얼마나 약한 거야? 아야 그만 얼마나 약하면 내가 지지? 부러지면 안 된다. 오케이. 어 뭐야 저기 남아있나 본데? 제가 지는데요? 제가 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지는데요? 약 빠졌대. 위쪽에 아직 하나 더 있나보다. 나갈 거예요. 랩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좋아. 나갈 프로.
오케이. 어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어 나가야 볼 잡았는데 왜 안 끝나지? 위에 하나 더 있나? 아 제목실 제목실. 식량을 누가 하지 그러면? 팩이었네. 저는 캐러네이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도 쏠 수 있죠. 좋아. 아 그래요? 폭풍 왔을 때도 수리하면서 일단 좀 멀리 떨어져 줍시다.